스승님께 누를 끼치지 않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씨께서 절 지켜주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또한 병자를 대하는 허연의 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다이아시가 허연을 찾아 수철리길을 마다않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보게 허의원. 허의원, 연회가 준비됐으니 어서 가세. 예. 자, 잠바다. 아. 자, 우리 들자. 아, 듭시다. 예. 들게. 그 차례 며칠 더 묵고 갔으면 참 좋으련만. 수일 내로 스승님이 오셔서 간심하실 것이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내가 자네를 잡고 싶은 건 안사람 병관 때문이 아닐세. 자네같이 심지가 굳은 사람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음이야. 송구스럽습니다. 자, 저 들어 들어. 그래, 내 제의를 생각해 봤는가? 이 사람 고집 센 사람이라고. 아, 그래, 대체 자네 소원은 뭔가? 큰 소원은 없습니다. 의원의 생업을 세우려 결심했으니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혹 기회가 닿는다면 내 의원 의과에 응시해 보는 게 바람입니다. 내 의원이라면 권례에 있는 내 의원 말인가? 그러합니다. 헌데 의과라니 잡과 말인가? 예, 쇳내들처럼 의원으로 입신하려는 자들에겐 양반님들의 대과와도 같은 것이지요. 소인들이 증인 신분을 뛰어넘어 동반의 반열에 오르는 길은 오직 크길 뿐이니 소인들은 참으로 꿈같은 귀에 올십니다. 그 의과는 대과와 때를 같이 할 터인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사온데 내년에는 같이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하면 자네 내년이라도 내 의원 의과에 응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 무슨 말씀이시온지. 자네가 뜻만 세운다면 내가 내 의원 의과에 자네가 입격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네. 아버님, 허 의원을 도와줄 방도가 있으십니까? 그래, 내 의원은 내게 낯선 것도 아니지. 내 의원을 관장하는 사람이 도제조인데 소재 그 사람이 맡고 있다고 들었다. 좌의정대감 말씀이십니까? 나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지. 재주 없는 사람을 전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재주 있는 사람을 전구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 내가 자네한테 소개장을 하나 써줄까 하네만은 내 소견으로도 그 글어를 받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네. 여보게, 뭐하는가? 네 하고 대답해 올리게. 사람 참, 집을 한 채 지어주마 해도 외눈 하나 끔쩍 안 터니만 아직 글 몇 자 적어준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가? 술자리 파가든
건너오게. 대감마니 아뢰옵기 황공하온 말씀이오나 저 역시 내 이은 의과가 제 평생의 소망이옵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한자 천거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네 의술은 내가 직접 본 바가 없으니 함부로 써줄 수가 없네. 자, 자, 드게. 자, 자네도 안 들고. 자네가 뜻만 세운다면은 내가 내의원 의과에 자네가 입격이 되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네. 서방님, 전 괜찮습니다. 아무 말 마시오. 미천한 신분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게요. 나쁜 일도 아니지 않은가. 없었던 일도 아니고 내 정성에 감복하여 천거해 주신다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 내가 미천한 신분을 벗어나 양반이 되는 길은 내 이혼 과거밖에 없어. 무엇보다도 불쌍한 다희와 어머니가 겪는 수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이혼 의과에 합격되어야 돼. 대감의 소개장은 의과 합격이라 진비 없는 선물이야. 대감마님, 허위원 왔습니다. 들라 이르라.